안 입고 자리만 차지하는 것보다 저렇게 바꿔도 괜찮겠네요. 네. 여긴 또 서초구입니다. 어디 가시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모임에 들고 갈 만한 가방이 필요했어요. 아마 여기서 살게 살 수 있는 곳이 있대요. 그래요? 좀 시내에 가면 저런 명품 가방 파는 데가 있죠. 약간 중고 뭐 이런 네. 것도. 국가들의 가방들이네요. 네. 근데 매장만큼이나 굉장히 중고 제품 같지는 않은데. 종류도 진짜 다양하고요. 네. 종류도 엄청 많고. 매장이 정말 크네요. 이야, 명품 가방들이 저렇게 저런 데 가 있는 경우가 많구나. 가격이 중요하죠. 48만 5천 원인데 159만 원. 진짜 왜 이렇게 저렴한 거죠? 75만 5천 원에서 95만 5천 원? 반값인데요, 반값. 5천 원 맞아요? 중고 제품이래요. 모임에 가야 되는데요. 네. 저한테 어울리는 예쁜 가방. 저렴한 걸로. 이것도 어울리실 것 같은데 한번 해보시는 거 어떠세요? 이거는 당시 매장가는 167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여기서 85만 5천 원에 판매하고 있어요. 근데 중고 제품 같지가 않아요? 네. 상태가 들어보시겠어요? 너무 깨끗한데요? 검정색은 다 옷이랑 어울리잖아요. 그렇죠. 뭐 70% 80% 정도까지 네. 다운된 상태입니다. 마음에 들어요. 이것도 마음에 들어요? 너무 이뻐, 너무 이뻐 이게. 원래 남이 고른 게 더 예뻐 보이잖아. 괜히 한번 붙여놓은. 이야 멋지다. 이쁘죠. 이쁘고. 갑자기 어머니 이거 막 탐내시고. 이쁘다. 싸고 좋아. 너무 좋아. 네 진짜 싸다고는 하시지만 명품이긴 하지만 그래도 가격대는 좀 있는 거예요. 네. 중고인데 중고라고 하는데도 진짜 퀄리티도 좋고 동일한 제품인데도 불구하고 절반이나 저렴한 가격 이왕 사실 거면 훨씬 저렴하게 사시는 게 훨씬 좋죠. 네. 어머나. 저렇게 해서 감정을 각인이라든지 부속품 조물주라든지 그다음에 각인이 잘 되어 있는지 TC 코드라든지 이런 거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저 저거 사고 싶은데요. 저 눈에 꽂는 거? 아 정말. 가방이 사용하면서 모양이 찌그러지니까 원 모양을 자연스럽게 구매하신 후에 판매가 되는 완벽하게 처리해주는 거죠. 상태를 다 점검을 하고 판매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저 중고 제품이 1년 동안 AS가 된다. 네. 저 주름도 하시고. 진짜 여성분들 다시 어떡해. 제 엉덩이가 들썩들썩 하고 있어요. 근데 집에 가자 저 들렸다 가는 거 아니야? 어머나. 선생님 이거 진짜 예뻐요. 이 사이즈가 원 사이즈만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조금 많이 할인돼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만 원짜리고요. 27만 5천 원에 저희 회사가 판매하고 있고요. 사이즈가 하나밖에 없어서. 세상에나. 야, 지금 여기 계신 우리 제작진들 그냥 여성분들 눈이 동글동글해졌습니다. 우와.